담낭암 수술 후 식습관도 많이 바뀌었다는 한영숙 씨. 기름기 있는 육식을 아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육류 섭취를 줄이고 살코기로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소량을 섭취한다고요. 그것도 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잘게 잘라서 드신다고요. 이외에도 소화를 돕는 발효 음식을 매일 먹는다고 합니다. 청국장, 발효 음식을 많이 먹죠. 묵은지 같은 거. 담낭암 수술 이후 식탐을 줄이고 소식과 채식, 발효 음식을 주로 한다는 한영숙 씨. 과거 일정하지 못했던 생활 습관과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나쁜 식습관은 이제 옛말이 됐는데요. 식사가 끝나고 찾은 산책로. 식사 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소화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각종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이제 하루 한 번씩은 꼭 운동을 한다는데요. 운동 후에 마시는 물도 꿀맛이라는 한영숙 씨. 이게 발견해서 다행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무서운 병 담낭암을 미리 발견해 현재는 건강하게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한영숙 씨.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로 더 건강해지시길 기원합니다. 네, 한영숙 씨 여기가 계시는데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다가 담낭암을 발견해서 담낭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전화 위복이라 그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도 하면서 이 용종을 발견했으니까 꼭 먹고 알 먹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네. 보기 좋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건가요? 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예, 또 뭐 운동 많이 하고 규칙적으로요. 식사 조절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건강합니다. 네, 네. 건강해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담낭암 치료를 위해서 담낭을 제거하셨잖아요. 네. 뭐 소화 상태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나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돼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그 소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야채 쪽으로 또 많이 하고 기름진 건 좀 피하는 편이죠. 네. 네. 오히려 이제 건강에 더 신경을 쓰고. 네, 네. 지금 많이 건강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담낭암 치료는 담낭을 반드시 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담낭암의 치료는 현재까지는 담낭을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주변으로 많이 진행이 됐다거나 간이나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제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 투여라든지 방사선 치료 등을 하게 되고요. 대장암, 유방암 같이 항암제 반응을 잘하는 암들도 있지만 담낭암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항암제가 아직까지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고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수술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특별히 또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한동안 소화가 잘 안 됐지만 이제는 이제 소화도 잘 하시고 건강을 찾은 경우인데요. 실제로 담낭 절제를 하고 나서 일상생활에 또 어떤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처음에 나왔지만 이제 담낭의 직업은 창고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네. 담낭 자체가 담즙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떤 소화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간에서 담즙이 항상 일정한 그 속도로 만들어져서 담낭에 저장이 되었다가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저장된 담즙이 배출이 돼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담낭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저장 기능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식사를 좀 많이 하시거나 뭐 불규칙하게 하신 경우에는 이제 소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 절제술 받은 환자분의 일부에서 뭐 소화가 안 되고 헛배 부르고 이런 경우에는 담낭 절제술 후 증상이라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래도 그 절제를 해도 일상생활 지장이 없다 그러지만은 얘가 하는 일이 지방 소화 아닙니까? 네. 그건 좀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고기를 드신다거나 할 때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어떤 과식을 한다거나 고지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담즙의 분비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소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담낭의 3대 질환,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담낭암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 질환은 어떤 질환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몸에 돌 있다. 담석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못 살 때는, 왜 사탕 같은 거 꿈과 땅에 떨어지면은 그게 아까워서 막 주스 먹잖아요. 그때 그 들어간 돌들이 있다는 얘기인지 이게 몸에 뭐해 돌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먹거나 우리 몸에 들어간 돌 그거랑 다른 거죠. 사람 몸에서 그럼 돌이 네. 나오나요? 네, 그 담